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께 대하여 경례! 구독! 바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이입니다. 마니요. 자, 오늘은 제이와 마니가 준비한 소식은요. 네. 킹스베리 딸기라고 해서 GS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딸기입니다. 네. 대왕 딸기라고 하죠. 자. 보통 여기 있는 친구가 여러분들 딸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딸기 맞아요. 딸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뭐두번 하니까 뭐 그러네요. 자, 이 친구가 바로 킹스베리 딸기라고 하는 건데요. 킹스베리. 커 보이나요?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죠. 내가 화면을 봤을 때도 아 그렇게 잘 모르 한 개를 뜯어서 옆에다 놔둬봐야 되나? 있잖아요. 그래서 나 일부러 네가 안 가져온 줄 알고 내가 갖고 온 네. 거야. 이게 일반 딸기예요? 네. 얘도 뭐 그렇게 작지 않네요. 여기요. 아, 이게 일반 딸기예요? 나못 살아. 자, 이게 일반 딸기. 그 다음에 킹스베리 딸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보기엔 잘 모르겠어요. 보여줄게요. 이게 킹스베리 딸기예요. 아, 이렇게 봐도 잘 모르겠네. 요거. 이게 정말 큰데 이게 더 크나? 아니야? 아, 맞네. 더 크네. 차이 나죠? 딸기 보소. 잘 모르겠어요, 요정님. 아, 일단은 근데 썸네일을 안 찍었어요. 아, 처음에 깜짝 놀래켜 준다고 썸네일을 안 찍어서 썸네일 하나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커요. 정말 커요. 썸네일 하나 찍을게요, 빨리. 커 보여요? 가까이 한번 보여줄게요. 가까이 가면 깜놀할 겁니다. 이게 일반 딸기, 킹스베리 딸기입니다. 자, 한번 보고 보세요. 어때요?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 잡지 않았어? 잡은 것 같은데. 아, 그럼 작은 것만 잡았나 봐요, 지금. 그 삐님 주먹만 할줄 알았어요? 에이, 그건 오바다. 크기 비교. 오른쪽 일반 딸기, 왼쪽이 접시만 한다는 거는 진짜 오바다. 그건 네. 너무했다, 여러분. 개발해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게요. 자, 편의점에 가시면 파는데요. 이렇게 제일 큰 거는 내가 아껴놨어. 이거는 물을 안 묻혔어. 씻지를 않았어요. 일부러 물을 안 묻혔어. 이렇게 나와. 충남 농업기술원에서 9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품종이래요. 와, 우리 유정님 대박이네요. 9년 걸렸대요. 우리 유정님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한 개당 1,000원씩, 2,000원입니다. 한 팩에 2,000원. 우수관리시설 인증. 충남 지원. 이렇게 커. 네, 지금 일단 딸기 향이 엄청 좋아요, 지금. 우리 미소는 약간 세상하고 담을 쌓았나 봐요. 큰일이다, 정말. 요즘에 아휴, 연애를 못하니까 자꾸 삐딱선을 타네. 아휴, 우리 유정님 고맙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너무 설레었어요. 너무 설레었어. 이렇게 큰, 근데 왜 간혹 가다가 옛날 어릴 때도 그렇고, 딸기를 먹다가 보면은 엄청난 약간 조금, 와, 크다. 엄마, 이 딸기 좀 봐. 왜 이렇게 크지? 막 이런 거 있었잖아. 그쵸? 근데 그 친구보다 더큰것 같아요. 진짜 얘가, 진짜 커요, 여러분들. 크긴 진짜 큽니다. 아, 진짜 크긴 큰데, 이게 더 커. 이걸 뜯고 싶은데. 뜯으시면 안 되죠? 내가 제일 큰 거는 일부러 빼놨어요. 큰 거는. 큰 친구는 빼놓았습니다. 자, 먹어볼게요. 네. 그리고 이 친구는 뭐가 있냐면, 그 뭐지?
복숭아. 복숭아 뭐지? 복숭아. 복숭아 향. 복숭아 향이 난대요. 이거는 저희 어머니 드릴 거예요, 미소님. 아니요. 살짝 풍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킹스맨 딸기 안 썼어. 제목 제목. 애매하네요. 복숭아 향이라고 하기는. 잠깐 기다려봐요. 제목 좀 쓸게요. 아. 제목은 아무도 쓰라고 말 안 해주고 정말 오늘은 왜 그러는 거야 정말. 맛도 궁금해요. 국빈님께서. 자, 킹스베리라고 했어. 예. GS 편의점에서 나오고요. 한 팩에 두 개 들었는데 가격은 2,000원입니다. 개당 1,000원이란 얘기죠. 이야. 일단 한번 먹어봅시다. 아, 근데 설명이 너무 길었나요? 너무 신기해서요. 네. 마님 드셔보세요. 살짝 향은 2%가 2% 향이 나타납니다. 어? 진한 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2%. 복숭아 향이 나요? 네, 살짝. 미세해요. 어! 냄 이거 좀 잘라. 네. 아. 땀 막 그렇게 많이 달진 않네요. 아, 이 냄새가 좀 야릇한데요? 와, 근데 이거 하나 천 원이라니까 좀 그렇다. 그렇네요. 좀 비싼. 비싼 거. 하나 천 원. 비싸, 비싸. 뭐가 제일 컸지? 이거요. 나 이거 사진 찍어야, 사진 찍어야 돼요. 빨리 드셔보세요. 난 막 그렇게 맛있게 달진 않아요. 그치, 하나에 천 원. 아, 미소야, 큰일 났다. 너 잡혀가겠다, 너 그러다가. 너 정말 큰일이다, 너 정말. 떨려요. 또, 떨리다, 떨려. 네. 경험하신 걸로 만족하시는 정도로 님께서 달아요? 생각보다 많이 답니까? 하나의 천원 운사님. 네. 그리고 뭔가 하나의 또 단점은 또 뭔가 단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뭐지? 식감이 좀 뭔가 달라요. 일반 딸기 얘랑 좀 식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속안이 뭔가 사르르 부서지는 느낌? 좀 찰짐이 없어. 약간 탄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약간 바람이 살짝 깃든 배 같은 약간 그런 식감? 네. 되게 연해, 연해, 연해.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 짜인 찍을 거죠. 퍼슬퍼슬은 아닌데, 근데 복숭아 맛이 잘 모르겠는데? 맛은 안 나요, 맛은. 향은 살짝, 겉에 살짝, 차 맡아보세요. 냄새는. 제가 생각한 그나마 잘 가까운 건 2%. 아, 잘 모르겠는데. 유저님께서 2,000원 내노래요. 지금 3개 먹었으니까 3,000원입니다. 맛은 그냥 저가 느낀 거는 보통입니다. 막 당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채민아, 근데 채민이 이거 안 사먹었어? 채민이는 이거 있다고 그랬잖아. 우리는 네. 네 군데, 다섯 군데 막 전화해서 다 알아봤는데 다 없더라고요. 맞아요. 동네에 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그 전화 연락을 하고 또 찾아가서 그 예약을 했어요. 계산하고 발주 넣어서 받은 오늘 찾은 거예요. 네. 그치. 태민이가 새로운 소식을 알려준 거죠. 고맙죠. 왜냐면 아니면 내가 원하는 수량을 못 가져오기 때문에 조금 많이 예약을 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네. 한 팩에 두 개밖에 안 들어. 두 개밖에 안 들었잖아.
이거 하나 놓고 방송 찍을 순 없잖아요. 요즘에 딸기가 너무 맛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사 먹는 딸기가 맛이 없진 않아. 근데 이거는 네. 특이하다. 특이하다. 그 정도? 특이하구나. 흰 부분까지 다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끝에는 좀 약간 딱딱딱딱해요. 없어 보인다, 꼴랑 저것만. 아, 만약 한 개만 사면은, 한 개만 갖고 왔으면. 아쉽다. 근데 그 딸기가 탱탱해요. 탱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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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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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글. 그냥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도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상태가 안 좋아 보이진 않아. 괜찮아. 네. 깔아먹기도 아깝고 그냥 먹기엔 맛이 부족하고. 괜찮아 근데. 상태가 되게 매혹적으로 매혹적이에요 얘가. 나 사가줘 딱 그런 뭔가 그런 빛을 발산합니다. 어, 이 친구들이 그냥 우리가 작은 딸기 봤을 때랑 약간 더 뭐라 하더라, 더 신선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더 싱글싱글싱글한 그런 느낌이에요. 더 신선해 보여요. 네네. 상태는 되게 엄청 좋아 보입니다. 막 질질 흘릴 정도로 과즙이 풍부한 것 같진 않고요. 딸기 두 개에 김밥 한 줄, 허들들. 그럴 수도 있네요. 근데 얘 중에서도 복불복이 있네요. 얘는 되게 다네요. 엄청 달아요. 복불복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아까 유정이가 말하는 거 보니까 이걸 9년 동안 개발했다고? 아니면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요즘엔 유전자 변형에서 나온 뭐 그런 거 많잖아. 채소도 그렇고 과일도 있고 막 이러니까. 네. 조금 안 좋은 것도 있는데 글쎄 또 약간 또 이렇게 나오 막상 나오니까 조금 다르게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9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가격만 좀 내려간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맛있는 딸기를 많이 먹잖아. 양이 많잖아. 예. 크게 먹어서.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딸기 먹다가 가끔씩 큰 딸기도 있잖아. 큰 딸기도 있잖아. 우리가 마트에서 살 수 네. 있고 큰 딸기 있거든요. 그쵸. 그 친구보다 그냥 조금 더 큰 정도예요, 사실. 그 친구보다 조금 더 큰 정도야. 엄청 크지. 근데 이 친구는 진짜 커. 내가 그 중에서 고른 거예요. 저희가 조금 많이 샀어요. 많이 샀는데 그 중에서 골라서 지금 꺼내놓은 거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나만 넣은 건지 아니면 나머지는 그냥 쏘쏘해. 다른 팩들도 다 요만해요. 그냥 다. 우리 꺼내놓은 게 다 요만하길래 네. 엄청 놀랄 정도는 아니야. 의사님 잘 가요. 놀랍지 않다. 그냥 항상 드는 생각이지만 조금 특이하거나 아니면 맛있거나 이런 음식들을 보면 내가 먹는 것보다 주변에 아주 절친이 있다면 지인분, 가족분들에게 선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물하면은 어 뭐야? 이런 거 있잖아. 어 뭐야? 헉, 그거 딸기야?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냥 그런 즐거움. 인정. 선물용 고를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물하기엔 왜? 너 비싸? 한 개 2,000원. 한 개 1,000원. 관상용. 오빠 생일 때 적어드릴게요. 유정님께서. 저 딸기 좋아하니까요. 근데 먹기가 네. 먹으면서도 약간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막 어머니가 막 와 특이해서 막 많이 사왔어. 많이 사왔는데
야, 딸기 먹어! 막 이랬는데, 막 꺼내놨더니, 눈치 없이 계속, 계속 빨리 먹으면, 그래도 아들이니까, 뭐, 싫진 않겠지만, 나는 한번 쳐다볼 것 같긴 한데, 아. 아, GSR에서 구매하시면은 1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멤버십 할인, 여러분. 그리고 GS 포인트 적립 가능하시고요. 10% 할인 받으면 900원이네요. 개당 900원. 그러게, 저도 초코님이 뭐라고 하실지 궁금하네요. 초코님이 뭐라고 하실지. 근데 확실히 틀리긴 틀려. 이 크기 좀 봐. 얘랑. 커요. 커요. 커, 커, 커. 이게 일반 딸기. 일반 딸기. 킹스베리 딸기. 킹스베리. 샷, 샷, 샷. 그냥 뭐, 그냥, 한 번쯤 사 먹어도 좋을 법하다. 한 번쯤은. 죄송합니다. 그 다음번에는, 그냥 저는 일반 딸기 사 먹을 것 같아요. 요즘 딸기 절반 것도 많아요, 여러분. 약간 사람 막 들뜨게 만들어 놓고, 막상 봤더니 사진빨 막 스노우빨 약간 그런 느낌? 일반 딸기는 보통 요즘에 아무리 저렴하게 주고 사도 한 5천원 진짜 싸게 주고 사면 5천원 6천 뭐 6, 7천원 하잖아 한 팩에 6, 7천원 그 다음부터 좀 괜찮으면 8천원 네. 만원 이렇게 싱거.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면, 여기 한번 드셔보세요. 전화하세요, 거기에. 이거는 사왔지. 속상하다. 딸기를 몇만 원치 샀는데 말이죠. 근데 나는 그냥, 하나에 천 원이잖아. 아, 진짜, 이천 원이면 김밥이 한 줄이긴 한데. 솔직한 평가. 그냥, 딸기 자체가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약간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요. 약간 밝아지게 만드는 예뻐서 예쁘기도 하고 뭐 관상용. 관상용 별 5개. 맛별 2개. 아니야 라떼는 잘안 먹었어요. 아까 네. 전에 하기 전에 먹었죠 미소님. 거의 안 먹었죠. 이거 봐봐요. 딱 이거 봐봐요. 근데 먹으면서도 먹기 그냥 아깝다. 좀 많이. 드세요, 더. 네? 2개 드시면 되겠네요. 뭘두 개를 먹어요? 여기 2개 드세요. 큰일이다, 정말. 먹어, 이거 1개 천천히, 그러면. 공정한 평가를 위해 작은 것도 드셔보세요. 이거 작은 거 맛있어요. 이건 우리가 먹었어. 네. 맛있어요, 근데. 이건 달달합니다. 맛있어. 네. 작은 고추가 맵다. 근데 무슨 복숭아? 자꾸 이런 느낌이야. 눈막 뭔가 애를 쓰고 찾으려고 하는데 나타나진 않아. 제일 큰 킹스베리 딸기를 말려라고요? 엄청 네. 작아지잖아요. 곰팡이 피면 어떡해요? 돈이 얼마짜리인데 이거 유정님. 야. 한 2만 원 쓰지 않을까? 모양은 이쁘네요. 그쵸. 모양도 예쁘고, 크고. 크고 아름답다. 근데, 진짜 조금 아쉬운 게, 그냥, 가격도 가격이지만, 좀 맛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렇지. 근데, 식감은, 약간, 왜, 딸기가 왜, 여러분들 아세요? 보통, 귤도 작은 귤이 맛있다고 하잖아. 딸기도 작은 딸기가 맛있다고 하거든요. 딸기도. 근데 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먹던 그 딸기들은 약간 질감이 푸석푸석해져요. 약간 으스러지는 그런 질감인데 이 친구도 약간 그런 질감이에요. 크기는 커졌지만 작은 딸기에 먹었을 때그 약간 조금 약간 질감이 좀 있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부드럽게 으스러지는 정도? 네. 이것도 여러분 복불복입니다. 맛있는 딸기 두 개 걸릴 수도 있으세요. 달달한 그냥 딸기 맛이야. 딸기인데 그냥 큰 딸기. 네, 복숭아 향. 맛은 절대 나지 않습니다. 그냥 딸기 먹다가 약간 큰 딸기 걸려서 먹었는데 약간 싱거운 그 약간 그런 느낌? 씨를 골라서 키우러 품종 개발할까요? 또 키울까? 말려야 되잖아. 이거 언제 키우지? 키워볼까? 진짜 이거 한 개 말려가지고 겉에 이렇게 슥 좀 칼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아, 캐리누나 복숭아 맛은 아닙니다. 딸기는 딸기 맛이고 향만 살짝 복숭아 향이 난다고 하는데 너무 미세해요. 딸기 씨를 그냥 묻으면 당연히 안 나죠, 미소님. 당연하죠. 큰일이다, 정말. 이게 발화가 되게끔 뭔가 조치를 취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은 안 자라요, 그냥 있으면. 캐리너. 노노노, 제이님. 그거 말고 살 거 많으니까 패스하세요. 라고 학을 띄시네, 우리 캐리너가. 인정. 근데 얘는 유독 그래. 근데 보통 자라는 씨가 있고 안 자라는 씨가 있어요. 왜 감 같은 씨, 배나 사과 보면 딱딱한 씨처럼 되어 있는 그런 약간 그런 씨가 아니어서 그래. 수박 씨 자라는 씨도 있다고 하는데 유정님은 수박도 안 자라요. 잘 안 자라. 엄청 오래 걸려요. 엄청 오래 걸린대요. 싹 나오기 힘든가 봐요. 유정님 해보셨습니까? 근데 보통 곰팡이 많이 펴요. 나중에 곰팡이. 네. 토마토가 그나마 뭐 키우기 쉬운. 딸기씨도 나름 딱딱하긴 한데 그냥 묻으면 뭘, 미소야? 토마토야. 가장 쉬운 게 토마토잖아. 그래서 방울토마토 제일 그 가정집에서 제일 많이 키우잖아. 예. 방울토마토. 뭘 자꾸 키우라고 합니까? 그만. 아 진짜 한번 해보고 싶네요. 왜냐면 비싸잖아. 개량 품종에다가 막 요즘에 막 제일 핫한데 이거를 씨를 갖다가 다 발굴을 해가지고 이 중에서 몇 개는 살아나겠지. 이 중에서는. 자, 오늘 제이와 머니가 킹스베리 딸기를 한번 먹어봤는데요. 저희는 일부러 그 GS 편의점에서 그 예약을 하고요. 그 개수 수량을 선택을 해서 결제를 다 하고 주문을 넣어서 오늘 이제 찾아서 받아온 겁니다. 보통은 편의점 가시면은 뭐 한두 팩 있으면 있을까 하는 정도일걸요. 아마 잘 없거나. 네. 그 저희가 처음에 이 소식을 알고 난 다음에 GS 편의점을 다 찾아다녔어요. 전화도 하고 했는데 다 없었어요. 싹 다 없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찾아가서 주문을 하고 계산을 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게 더 확실할 것 같아서. 매일매일 그냥 없네? 또 없네?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정말 그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예약하셔가지고 드셔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흔히 생각하는 뭐 그냥 봤을 때 엄청 특별해 보이지만 특별하진 않고요. 딸기 맛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딸기 맛이고 복숭아 향이 난다고 하는데 약간 좀 힘들었고요. 복숭아 향 찾기가 너무 힘들었고요. 그냥 한 번쯤 이벤트식으로. 네. 선물이나 한 번쯤 드셔볼 만은 한 것 같아요. 딱 한 팩 정도만. 관상용.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내일 봬요. 안녕. 안녕.